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3월 주요 일정과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3월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제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관련해서 열성 펜술 한 잔, 특급팬 이렇게 있으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미국 주식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3월달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 2일과 3월 3일 굉장히 중요한데, 파월의 연준 의장 의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본다라면서 이제 3월 2일에 오펙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오펙 회의에서 증산에 대한 이야기, 국제 유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금요일에 미국 고용보고서 이제 발표가 있는데, 금리 인상 관련 주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은 금리 인상의 정도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제 3월에 가장 유력한 게 0.25%의 금리 인상이다. 혹시라도 0.5%로 이제 서프라이즈급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능성 자체가 이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좀 사라져 있는 상태이다. 지금 예정대로 0.25% 무난하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본다면 고용보고서 내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는 빠르게 안정화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보다 지금 현재 일손이 모자란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전망치 또한 개선된 고용 지표가 나올 경우 금리 인상 강화에 대한 우려 부각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 예정대로 0.25% 정도 3월 달에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본다라면 이제 금요일 미국 고용보고서 중국 양해가 있으며, 지금 애플의 주주총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이제 22년 이제 2월 18일 기준 S&P 500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앞으로 2022년 실적 추정치가, 2021년 S&P 500 실적 추정치가 47.5%의 성장이었다면, 지금 현재 2022년은 8.6%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코로나 이제 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 그리고 현재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기업들의 성장이 급격하게 나왔지만, 2022년부터는 조금씩은 이제 성장률은 줄어드는 모습. 하지만 꾸준히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온다. 특히나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EPS를 계속적으로 올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EPS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현재 S&P 500 12months forward 펄을 본다면 19.2배, 5년 평균이 18.6배, 10년 평균이 16.7배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이제 8일에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있으며, 3월 지금 7일에 니오의 실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3월 9일을 보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이 보안 관련 기업의 실적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이버 스큐리티 관련해서 이 보안 관련 이제 포트 꼭 담아두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다. ETF로 담으셔도 되고,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을 개별 종목으로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3월 10일에 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CPI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앞선에 이제 중국의 PPI와 CPI가 고점 대비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제 CPI가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면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CPI가 또한번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가는 또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이제 주요 일정, 이제 메인 이슈는 이제 파월의 연준 의장 의회 청문회이고요. 그 다다음 주 이제 3월 둘째 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ECB 유럽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유럽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기존에 이제 긴축을 좀더 하려고 했으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긴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3월 13일부터 미국 서머타임 시작이 되고 3월 이제 13일 셋째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15, 16일에 있는데 이제 16일에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 발언에서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3월 14일에는 이제 샤오펑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3월 15일에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FOMC에서 0.2% 인상 전망도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여부 및 경제 전망 업데이트가 관심을 쏠리고 있다. 하지만 예상에 부합될 경우 위험 자산 선호 심리, 결국 이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크게 이제 증시를 흔들 만한 말은 하지 않을까. 오히려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18일에는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항상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된다. 혹시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들고 가는 종목들은 선물 옵션 만기일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3월에 이제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보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데 예정대로 된다면 예상에 부합되는 수준이라면 이제 증시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현재 이제 팬데믹 종식 기대감 특히나 이제 3월에 이제 팬데믹 종식 기대감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미크론은 이제 낮은 치명률 그리고 지금 현재 각국의 이제 국경을 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발생사 수는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가 되나 치명률이 낮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3월 22일에 어도비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지금 현재 이제 3월 23일 게임스톱 그리고 3월 24일에 EU 정상회담이 3월 25일까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섹터별 목표 주가와 현재 괴리를 보면 커뮤니케이션 섹터 33%로 가장 큰 모습,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가 이제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나오면서 가장 큰 괴리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소비재, 그다음 정보 기술, S&P 500이 21.3%의 괴리율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주가가 1월, 2월에 많은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연초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연말 기준으로 연초 대비는 좀 올라와 있는 모습, 아니면 약간 떨어진 4천 후반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괴리율만 본다면 섹터별로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정보 기술, S&P 500이 좋다라고는 하나, 저는 일단은 리오프닝 주가 비중이 가장 많다. 앞으로 이제 팬데믹 종식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올수록 현재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 못한 기업들, 주가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한 기업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EPS가 주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3월 27일부터 유럽 서머타임 시작, 그 다음 3월에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이나 앞으로 이제 전쟁 관련 빠르게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30일 마이크론 실적 예정 발표가 있는데 저는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EPS는 별도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3월 달에 한 주간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관련해서 영상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할 테니 많은 시청과 그리고 영상에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로 했습니다.